안녕하세요. 이제 9월달 내 닭띠를 한번 말해볼까요? 외워볼까요? 이제 9월달 이제 우리 닭띠생들 한 3년 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도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저렇게도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힘이 부치는 3, 4년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소리 없이 많이 울지 않았을까? 누구한테 말 못하고 진짜 혼자만 가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참 고통스러운 해였던 것 같고 아무리 남들한테 힘들다고 애처는 봤지만은 듣는 이는 없었고 들어주는 이는 없는 3, 4년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상반기 때부터 풀렸으면 좋겠지만 상반기부터는 풀리지를 않고 이분들이 언제부터 풀리냐? 9월달, 10월달 넘으면서 이분들이 풀려요. 그리고 금전적인 것도 풀리고 또내 명예도 내또 권력도 이분들이 그때부터는 쭈르륵 그냥 우리가 기찻길 달리듯이 달리 어? 그 9월달부터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한두달 조금만 참아 가시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내가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는 진짜 행복이 진짜 찾아오구나 고생했던 만큼의 그러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힘내세요. 개띠. 개띠 이제 9월생들 참 개띠 9월생들이 참 자기 혼자만 잘한다고 많이 잘해요. 뭐 가족들한테도 난 우리 엄마도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아버지도 먹여 살려야 하고 내 형제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자기만의 또 노하우 자기만의 노후도 이제 대책해야 되고 근데 정말 올해가 조금 답답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하고 또 9월달이 특히 많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그닥 마음이 기쁘거나 그러지는 않고 항상 누구를 만나도 내가 먼저 저 사람 보면 짜증이 나고 저 사람을 보면은 그냥 조용히 웃다가도 뭔지를 모르게 시비를 걸고 싶고 그냥 사람도 싫고 다 만사가 다 싫어 그냥 자기 혼자만의 사는 것 같은 느낌 아마 그러는데 이분들이 한 12월 달 지나서는 괜찮고 또 입춘이 지나면서는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나 승진에 좋지 않은 결과에 뭐 그런 결과를 볼수 있어요.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시험 보는 사람들은 승진에 내가 올해 승진에 내가 매진을 한다. 그런 분들은 한번더 공부를 더 하시고 더 하시고 뭐 이거에 뭐 점이 다 맞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띠야 9월생 돼지띠들이 은근히 잔머리가 정말 비상해요. 잔머리도 비상하고 정말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면 마음속으로 그냥 되게 그냥 아저 사람은 내가 한다면 거침없이 하는 사람 아니요. 속으로는 엄청 생각을 많이 해. 100번 생각하고 한번 내뱉는 말이에요. 그 돼지띠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말은 저 사람 말은 쉬운 쉽게 말을 하네. 저 사람은 쉽게 빨리빨리 가네. 천만의 오산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 마인드를 한 달, 두 달, 석달 전부터 내 마음속에서 이미 정해놓고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되나 오래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오래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많이 결정을 하면서 오는 그런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돼지띠들이 제가 9월달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9월달은 그럭저럭 내 금전운도 그렇고 구슬도 그렇고 그냥 9월달은 그럭저럭 피는 가요. 가지만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 내가 11월달은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 돼버릴 거야. 그 지금 내가 하는 구설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설수 안 따르게 조심하시고 11월, 12월 이럴 때는 내가 빼도 박지도 못한 내 잔머리에 내가 당하는 형국이 되니까 내 언행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